먼저 토끼 모양을 만들겠습니다. 엘립스 툴을 도큐멘트에 클릭한 후에 위드는 16, 하이트는 10을 입력하고 면 칼라는 M30, 테두리는 비닐 색상을 지정합니다. 토끼 귀의 형태를 그리기 위해 타원형을 그려줍니다. 다이렉트 실렉션 툴을 이용해서 상단 고정점을 그림과 같이 각각 조정해 줍니다. 안쪽으로 드래그해서 조정을 해준 후에 몸통과 다리에 해당되는 원을 그려서 배치하겠습니다. 크기가 다른 타원을 그림과 같이 그려서 배치하고요. 조절점을 드래그해서 회전을 하여 배치합니다. 머리 부분과 몸통을 얼라인해서 호리젠탈 얼라인 센터로 중앙을 맞춰주고 귀의 형태와 다리 형태에 해당되는 세 개의 타원을 선택합니다. 리플렉트 툴을 선택하고 중앙의 타원의 센터에 클릭한 후에 뒤집듯이 드래그하며 Alt와 Shift를 눌러 복제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모양이 되게 한 후에 전부 선택하고 패스파인더에 유나이트를 클릭하여 합쳐주면 모양이 완성이 됩니다. 테두리 컬러 없음을 지정하고 오브젝트의 패스에 옵셋 패스를 클릭하여 2mm를 입력하고 확대된 복사본을 만들어서 면의 색상은 C40, M90을 지정합니다. 오른쪽 귀 모양에 브러쉬를 적용하겠습니다. 페인트 브러쉬 툴을 선택하고 상단 컨트롤 패널에 브러쉬 라이브러리스 메뉴를 클릭합니다. 제시된 아티스트계의 아티스트 건더바 차콜 펜슬을 클릭하여 추가 브러쉬를 불러오고 차콜 스윙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면은 없음을 지정하고 트랙의 색상은 C70, M100을 지정합니다. 이는 1포인트일 때 오른쪽 귀 부분에 그림과 같이 브러쉬를 드래그하여 리본의 형태를 그려줍니다. 물론 앵커 포인트와 핸들을 각각 편집해 줄수 있습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사용해서 그린 후에 모양이 근접하도록 편집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젤리 모양을 만들고 패턴을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디드 렉탱글 툴로 도큐멘트 클릭합니다. 위스는 10, 하이트는 5, 코너 레디우스는 3을 입력하여 그리고 이렇게 브러쉬를 적용한 후에 오브젝트를 연속해서 그리면 브러쉬의 속성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 상자 하단에 있는 디폴트 컬러에 해당되는 디폴트 필앤 스트로크를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제시된 명 컬러를 적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모양을 왜곡하기 위해서 오브젝트의 envelope distort의 make with warp을 선택하고 스타일은 아치르, 밴드는 마이너스 30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오브젝트의 extend 오브젝트의 envelope distort의 extend를 클릭하여서 모양을 확장해 줍니다. 상하가 뒤집혀 있는 형태를 만들기 위해 리플렉트 툴을 선택하고 하단에 클릭하고 Alt와 Shift를 눌러서 뒤집어 줍니다. 물론 Alt 클릭하여 대화 상자를 띄운 후에 Axis를 horizontal로 클릭한 후 복사하셔도 무방합니다. 제시된 컬러 C50, M90을 지정해 줍니다.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하고 복제를 하겠습니다. 크게 조절하여 복제합니다. None Uniform에 체크한 후에 Horizontal은 120%를, Vertical은 100을 유지한 채 복사를 해줍니다. 복사한 오브젝트를 이동을 하고요. 이제 나이프를 이용해서 면 분할을 하겠습니다. 선택한 후에 빅박스의 나이프 툴을 선택하고 그림과 같이 드래그하여 면을 나눠줍니다. 곡선형으로 분할하기 때문에 굳이 선을 그린 후 디바이드라는 방법을 쓰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더블 클릭하여 조각난 부분들을 각각 선택하고 제시된 컬러를 순서대로 넣어줍니다. ESC를 누르고 원래 모드로 전환을 하고요. 자, 이제 꽃모양 젤리를 만들겠습니다. 엘리프트를 선택하고요. 도큐멘트 클릭해서 8mm짜리의 정원을 그립니다. 색상은 M50, Y100을 지정하고 이펙트에 일러스트레이터 이펙트에 디스톨트 앤 트랜스폼을 클릭하여 터커 앤 브로트를 선택하고 여기에 15%를 지정하여 그림과 같이 꽃 모양으로 왜곡합니다. 컨트롤을 누르고 45도 회전하겠습니다. 컨트롤 누르고 셀렉션 툴 상태일 때 바운딩의 모서리를 드래그하여 회전할 수 있고 45도 단위는 쉬프트로 제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모양을 확장하겠습니다. Extend Appearance를 클릭하고요. 스케일 툴을 선택해서 꽃모양 상단에 가장자리를 축으로 하여 축소된 오브젝트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Alt를 누르고 클릭하여 축을 지정하고요. 유니폼은 60%로 지정한 후에
카피를 눌러줍니다. Y80을 적용을 하고 그룹으로 묶어줍니다. 자, 이제 사탕의 형태를 그릴 텐데요. 엘립스 툴로 도큐멘트를 클릭해서 7mm의 정원을 그립니다. 제시된 색상을 명 컬러로 지정을 하고 옆 모양을 그리기 위해서 타원 형태를 그림과 같이 왼쪽에 그려줍니다. 중앙을 맞추기에 얼라인에 버티컬 얼라인 센터를 클릭을 하고 회전하여 배치를 하겠습니다. 타원의 오른쪽 앵커 포인트를 클릭하고 Alt를 누른 채로 위로 드래그합니다. Ctrl-D를 눌러 동일한 각도로 회전 복사를 한 후에 다시 Rotate 툴로 오른쪽 앵커 포인트를 클릭한 후 반듯한 형태가 되도록 회전을 시켜줍니다. 좌우 대칭형을 만들기 위해서 Reflect 툴로 원의 센터에 클릭한 후에 Alt와 Shift를 눌러 드래그하여 복사합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시는 게 훨씬 빠르게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선택하고 Pathfinder에 Unite를 클릭하여 사탕의 모양을 완료를 합니다. 자, 이제 패턴으로 등록하기 위해서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렉탱글 툴로 도큐멘트를 클릭하고 패턴의 바탕에 해당되는 사각형을 그려드리겠습니다. 위스는 47. 하이트는 36mm를 입력합니다. 명칼라 C20을 적용을 하고요. 맨 뒤로 보내기를 하여 배치를 한 후에 만들어 놓은 다양한 젤리의 형태를 배치를 하겠습니다. 끝 모양은 형태가 두 개이므로 Ctrl Alt를 누르고 드래그하여 복제하여 그림과 같이 배치합니다. 다음 두 개의 꽃 모양을 제외한 꽃 모양 젤리 세 개와 사탕 형태를 동시에 선택을 해줍니다. 오브젝트의 트랜스폼에 트랜스폼 위치에 들어가서 프리뷰에 체크를 한 후에 로테이트를 마이너스 45를 입력하겠습니다. 트랜스폼 위치에서 로테이트를 하는 방법은요. 여러 개의 오브젝트가 선택되더라도 각각의 오브젝트의 중심을 축으로 하여 회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참조하시고요. OK를 눌러 그림처럼 배치를 한 후에 사각형과 함께 선택을 하고 패턴으로 등록하기 위해서 Edit 메뉴에 Define 패턴을 클릭하고요. 패턴의 이름은 젤리라고 입력한 후에 패턴으로 등록을 하면 되겠습니다. 등록된 패턴은 스와치 패널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입체 패키지를 그릴 텐데요. 입체형을 조립하듯 만들어 그리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지원되는 3D 기능을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다각형을 그리기 위해서 폴리곤 툴을 선택하고 색상은 이미 색상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이때 스트로컬러는 적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입체형으로 변형이 될때 스톡에 의해서 형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클릭하고요. 레디우스는 25, 사이드는 7을 입력하여 지금과 같이 칠각형을 그립니다. 자, 그리고 3D 이펙트를 적용하기 전엔 반드시 저장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펙트에 일러스트레이터 이펙트에 3D를 클릭하고 익스트루드 앤 데벨을 클릭합니다. 익스트루드는 지금처럼 이렇게 돌출을 해주는 기능을 사용할 때 쓰는데요. 자, XYZ가 있습니다. 여기에 제시된 각도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60에 Y는 40, X값은 마이너스 165를 입력하고 Perspective는 55를 입력합니다. Perspective는 뒤로 갈수록 시선에서 멀어질수록 원근감을 표현할 때 쓰는 겁니다. 자, 돌출의 정도는 Extrude Depth를 이용하겠는데요. 230포인트를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OK를 클릭하고, 색상과 각각의 면을 편집하기 위해서 오브젝트의 Expand Appearance를 해줍니다. 모양대로 앵커 포인트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저장을 하고, 컨트롤 누르고 더블 클릭한 상태에서 계속 더블 클릭하셔서 각각의 면이 선택될 수 있는 상태로 정리 모드로 전환을 해주고 제시된 색상대로 면 색을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다각형 형태를요, 상태에서 컨트롤 Alt를 누르고 왼쪽 위로 드래그하여서 다음과 같이 배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불필요한 앵커 포인트 오른쪽에 3개를 Shift를 눌러서 선택하겠습니다. Delete를 눌러 오픈형 패스를 만들고 선과 면의 색을 뒤집기 위해서 도구상자 툴박스 하단에 Swap Fill and Stroke을 클릭하여 면이 선으로 전환되게 합니다. 그런 다음 앵커 포인트의 위치를 조정하여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이때는 키보드의 방향키를 사용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선의 속성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로크 패널을 클릭하고요. 두께는 Entity, Dash Drawing에 속하여 점선을 적용하고, Dash는 3을 입력합니다. 자, 오른쪽 면에 면을 하나 더 만들 텐데요. 다각형을 선택을 해주고요. 사각형을 선택해서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을 그립니다. 사각형 위에 직사각형을 그리고 C, 100, M, 50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평행 사변형을 만들기 위해서 도구상자의 Shear Tool을 선택해서 오른쪽 상단에 앵커 포인트를 클릭하고 왼쪽에 마우스를 위치한 후에 Shift를 누르고 아래로 드래그하여 그림과 같이 평행 사변형으로 기울여 줍니다.
그리고 이 다각형과 함께 겹친 부분만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다각형을 선택하고 Ctrl-C, Ctrl-F를 눌러 앞에 붙여넣기를 하고 Ctrl과 Shift를 눌러서 평행사변형과 함께 선택합니다. 패스파인더의 겹친 부분을 남기는 인터셉트를 클릭하여 디자인을 완료합니다. ESC를 눌러서 정상 모드로 전환을 하고 위쪽에 그려놓은 토끼 형태를 모두 선택합니다. 리본도 같이 선택을 한 후에 Ctrl-C, Ctrl-V를 눌러 복사하여 붙여넣고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하여서 크기를 줄이겠습니다. 유니폼 50%를 지정하고 하단 옵션에서 중요한 것은 오브젝트의 면적이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오브젝트에 체크되는 건 당연하고요. 스케일 스트로크 앤 이펙트를 반드시 체크해 주셔야 리본 부분에 적용된 브러쉬의 굵기도 같이 줄어들게 됩니다.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해서 마이너스 10도를 입력하여 회전한 후에 패키지 위에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상단에 배치되어 있는 젤리 형태를 패키지, 입체 패키지 위에 배치한 후에 마스크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상단에 젤리 형태 중에 보라색과 꽃모양 젤리, 그 다음에 면이 분할된 젤리를 선택하고 Ctrl-C, Ctrl-V 눌러서 입체 패키지 위에 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 꽃모양 젤리의 색상을 중앙에 축소된 꽃모양은 흰색을, 흰 꽃모양은 C50, M90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시된 다방과 같이 배치해주면 됩니다. 마스크가 적용될 부분은요, 입체 패키지의 상단 오브젝트에 해당됩니다. 3D를 이용해서 도형으로 확장한 이 오브젝트는 그룹으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룹을 먼저 해제합니다. 그리고 상단의 오브젝트를 선택하여 Ctrl-C를 누르고 Ctrl-F를 눌러 앞에 붙여넣기를 한 후에 어레인지의 브링 투 프론트를 사용하여 맨 앞으로 가져오기로 합니다. 그런 다음 마스크를 적용할 오브젝트와 같이 선택하겠습니다. 면색에 의해서 가려진 오브젝트는 Ctrl Y를 누르고 윤곽선 보기를 한 후에 Ctrl과 Shift를 눌러 자동 선택을 합니다. 오브젝트의 클리핑 마스크에 메이크를 지정하여 그림과 같이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패키지에 문자를 입력하겠는데요. 배치된 속성대로 문자를 입력한 후에 각각의 기울기에 맞춰서 그림과 같이 회전하여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회전할 때는
컨트롤 눌러서 바운딩 박스의 모서리를 드래그하여 회전하는 건다 연습을 하셨죠? 패키지의 길이에 맞춰서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른쪽에 휴대폰 케이스 모양을 만들겠습니다. Rounded Rectangle Tool로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Width는 50, Height는 95, Tonal Radius는 3을 입력하여 그리고요. 명칼라는 흰색, 크롭의 색상은 K30을 지정합니다. 두께는 OPT를 적용하고, 엘립스 툴로 상단 중앙에 Ctrl 누르고 클릭해서 14mm의 정원을 그려 그림과 같이 배치합니다. 정렬을 낮춰주기 위해서 Horizontal Align 센터를 다시 한번 클릭해 확인을 하고 마이너스 프론트로 원이 잡힌 부분을 빼내도록 합니다. 자, 그런 다음 펜 툴을 사용해서 휴대폰 하단에 다음과 같이 패스를 그려줍니다. 직선형 패스를 그리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패스의 수평이 맞지 않을 때는요, 두 개의 앵커 포인트를 동시에 선택하고, 에버리지의 허리젠탈을 클릭하여 가로상의 수평의 위치를 맞춰주시는 방법을 사용하십시오. 여기까지 진행이 됐고요. 여기에 모서리의 둥글기를 조정하기 위해서 이펙트의 일러스트레이터 이펙트의 스타일라이즈의 라운드 코너를 적용합니다. 바깥쪽 둥근 사각형처럼 코너 레디우스가 3을 지정하면 되겠고요. 확장을 해줍니다. 익스텐드 어피어런스를 클릭하고 제시된 그라디언트 색상을 집어넣도록 합니다. 그라디언트는 레디알로 지정을 하고 왼쪽 칼라는 흰색, 오른쪽 칼라는 더블 클릭하여 K30을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특별 리본 모양을 선택한 후에 다시 한번 Ctrl C, Ctrl V를 눌러 붙여넣기를 해 놓고요. 스케일을 조정하겠습니다.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하고 70%를 유니폼에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스케일 스트로크 앤 이펙트는 반드시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 다음 안쪽 오브젝트 축소된 토끼 모양 안쪽에 있는 토끼 모양을 선택하고요. C를 20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페이지 하단에 글자를 입력해 줍니다. 사단의 젤리 월드를 정렬을 하고
가리알 볼드 11CP인 보스텐 명칼라 C70M 대역을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패턴을 적용하고 방향한 후에 이펙트를 적용하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케이스를 선택을 합니다. 컨트롤을 누르고, 그런 다음에 오브젝트 메뉴를 클릭하여 패스에 옵셋 패스를 지정하고, 마이너스 1을 입력하여 축소된 복사본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명 컬러가 지정이 되어 있을 때, 패턴, 젤리 패턴을 적용하고 테두리는 없음을 적용합니다. 등록될 당시에 크기대로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패턴의 무늬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일 툴에 더블 클릭하고 유니폼에 50%를 입력을 하고요. 오브젝트 체크를 풀고 패턴에 체크를 해줍니다. 그리고 투명도를 조정하기 위해서 이펙트를 50%로 적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휴대폰 케이스 전체를 선택하고 컨트롤 G로 그룹 설정을 합니다. 그런 다음 그림자 효과를 주기 위해서 이펙트의 스타일라이즈에 Drop Shadow를 클릭하고 Opacity는 70, XY Offset을 지정하겠습니다. XY Offset 각각 1, 블러도 1을 지정하여 그림자 처리를 해줍니다. 최종적으로 화면의 레이아웃을 다시 한번 확인한 후에 저장을 하고 답안 전송을 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